선태종 대구 동대사가 겨울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김장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선태종 동대사는 대구 수성구청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배추 5천 포기를 전달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동대사가 전한 배추는 수성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가 관내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동대사는 10년째 강원도에서 계약 재배로 기른 배추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1,000만 원의 성금과 자비 햇살 등을 지원하며 지역에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누기 배추는 우리 동대사에서 매년 10년차 김도산 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매년 5천 포기를 생산해서 대구시 수성구 등등 그 불우이웃돕기 또 소년소년가장 또 양로원 등등에 배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